잡았다. 아, 내 눈. 어, 이게 어째서 포도즙을 뿌리지 않나 했더니 마치지도 못할 속박을 찍어버린 어리석은 녀석. 뭐야 이거? 나 큐가 왜 안 나가나 했더니 큐를 안 찍고 있었네. 이때 선 2레벨에 달성한 포로들의 어깨 뽕벌레가 미스포춘한테 평타평타 카나타치 코리타 포카리스에 탈을 때려버리면서 먹잇감이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제발 한 대만. 아우씨. 어! 어, 개오바. 미포 큐를 절대 맞으면 안 돼. 미포 큐 맞으면 맞는 순간 나 라인전이 안 되기 때문에. 뭐야? 왜 맞아 이거? 여기 벽 너머에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오가 있습니다. 이를 알 리가 없던 바텀 녀석들이 거리를 주자 신자오가 모르가나 속박을 전멸로 피해버리면서. 뭐지? 좋은데? 뭐야? 쪼물딱 마이! 보라돌이 어깨 뽕벌레는 짠돌입니다.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보라돌이 어깨 뽕벌레에게 핑크와드는 사치품과 다름없었죠. 상남자는 핑화 따위 사지 않는다. 뭔 소리지? 리신이 오면은 그저 3대2 맞다이를 뗄 뿐. 평탈의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피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 나이다람 지오그래픽의 애청자였던 것일까. 마치 블리츠크랭크라도 상대하는 것 마냥 평탈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대가리를 흔들어 제끼는 모르가나. 뭐야? 쟤 뭐하는 거임? 모르가나? 저걸 무빙을 왜 하는 거야? 내 평탈을 무빙으로 피하려고 한 건가? 보라돌이 어깨 뽕벌레는 무빙의 달인입니다. 떨어지는 빗방울도 무빙으로 피해서 우산이 따로 필요 없다는 보라돌이 어깨 뽕벌레에게 모르가나의 속박 따위는 닿을 수 없었죠. 아니 모르가나야, 너희 그 허접한 속박은 나한테 맞을 수가 없단다? 아, 아 내 눈. 맞을 수가 있네. 유 Like us magnetic 쭈쭈쭈쭈쭈쭈쭈 슈퍼 이끌림. 저 이 노래를 어제 처음 들었어요. 원래 마랑님이 한 거밖에 못 들어봤는데. 최상의 포식자를 눈앞에 두고 멘탈이 나간 것일까.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는 미스포춘. 뭐지? 좀 뭐지? 뭐야? 아니 뭐지? 보라돌의 어깨 뽕벌레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번데기에서 나와 성충으로 진화하는데 이때 특정 개체는 진화하는 과정을 뛰어넘고 곧바로 성충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진화 캔슬. 뭐야 이거? 바로 진화 캔슬. 뭐지? 어. 진화가 끝나고 성충이 된 보라돌의 어깨 뽕벌레는 차원이 다른 공격력을 보여주는데 한번 표적이 된 먹잇감은 도망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뭐지? 어 뭐야? 어, 어 포탑 때렸어. 씨 뭐야 이거? 왜 이러냐 이거. 탑 미드 탑 왜 이래 이거? 죽었는데 진짜로? 뭐하니? 아니 님들 뭐예요 도대체? 뭐지? 아 이거 진화 캔슬 왜 안 돼? 분명 바텀 라인전을 찌발랐지만 탑 미드 정글 3인방의 질펀한 똥으로 14분 만에 탑 미드 전부 2차 타워까지 개박살이 나버린 상황. 이에 혼자서 모든 적들을 선멸하기로 마음먹은 버르돌의 어깨 뽕벌레가 먼저 안일하게 돌아다니는 모르가나의 속박을 미세먼지 컨트롤로 피함과 동시에 궁극기를 사용해 쓰러뜨린 뒤 갑자기 등장한 리신 발차기를 점프로 피함과 동시에 초고수만 가능하다는 음파를 무빙으로 피하려다가 맞는 순간에 전멸을 써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때 뒤늦게 등장한 악어 한 마리가 보르돌의 어깨 뽕벌레한테 달려들어 봤지만 보르돌의 어깨 뽕벌레를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쪼물딱. 이거지! 이게 원딜 왕자님이지! 마이! 아 진짜 잘했다 방금. 인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싸움을 거는 우매한 녀석들. 이에 보르돌의 어깨 뽕벌레가 평타큐로 모르가나를 쓰러뜨린과 동시에 거리를 벌린 뒤 리신을 툭툭 때리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에코빵댕이를 2단 옆차기로 두드러 패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때 녀석들이 보라돌이 어깨 뽕벌레의 화려한 카이팅에 뒤늦게 겁을 먹고 도망가 봤지만 때는 이미 늦어 숨을 거둡니다. 잡았다. 아, 내 눈. 어, 이게 쪼물딱. 끝났다. 보라돌이 어깨 뽕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와우. Wow.